안녕하세요, 강소연입니다. 오늘 한번 플리퍼 스위치 망치맨이야 게임을 해볼 거예요. 제가 방금 들어왔거든요. 이거 새로운 계정을 만든 거예요. 근데 막 방금 시작했어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생존자가 컴퓨터를 두드리면 되고요. 망치면은 그 생존자를 찾아 잡으면 됩니다. 일단 컴퓨터를 먼저 찾아볼게요. 어디 보자. 컴퓨터가 여기에 하나 있네요. 요렇게 생긴 게 컴퓨터예요. 이에 눌러 두드리면서 중간에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 두닥두닥두닥두닥두닥 두드리고 있어요. 여기 딱 방금 이 나왔을 때 하얀색 부분에다 빨간색 선이 가면 이를 누르면 돼요. 그러면 틀리지 않고 안전하게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컴퓨터를 넷에 두드리면 출구를 열 수가 있어요. 출구면 노란색 문이 표시가 돼요. 거기로 찾아가고 그 출구를 열면 돼요. 근데 제가 틀려 보였네요. 이제 망치맨이 찾아올 거예요.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. 표시가 다 나거든요. 지금 제가 새로 만든 계정이어서 1레벨이에요. 어디 보자. 또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계속 두들고 있어요. 똑딱똑딱똑딱.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여기 시작하기 전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. 그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. 거기에 6레벨 정도 되면 그 뭐라고 해야 하나,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. 거래소로 가갖고 일단 남은 컴퓨터 두 대를 더 두드려 볼게요. 어디에 두드려야지. 이 망치맨의 불빛이 방금 보였어요. 조심해야겠어요. 어디에 컴퓨터가 있을까요? 이거는 몇 달 전에 나온 맵이거든요. 한 이쪽쯤에 있을 것 같아요. 이쪽쯤에. 친구야, 나도 같이 두드리자. 한번 계속 두드려 볼게요. 자, 맞춰갖고. 두드리는 중. 방금 잘못 봤겠죠? 뭔가 불빛이 보인 것 같은데. 틀렸나봐요. 어디 보자. 오케이. 출구를 찾으세요 하면 여기 보면 노란색 문이 보이죠? 두 개. 여기에서 하나로 가면 여기 가깝게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어요. 여기 출구가 보여요. 여기 이거 보면 가까이 가면 E하고 뜨거든요. 그럼 E를 누르면 문을 열 수 있어요. 그리고 문을 열 때는 이거 다가와서 이 문 열기라고 하면 E를 누르면 이게 요 게이지가 차면 문이 열려요. 문 닫기 컨트롤도 할 때 지나가면 요 E를 빨리 누르고 가면 돼요. 자, 탈출합니다. 예, 탈출했어요. 23원 받았어요. 아직 1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했네요.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제 본 계정처럼 따라잡을 수 있겠죠? 어디 보자. 이번엔 이거. 예! 이 맵이 가장 쉬워요, 밝고. 오, 마침 밥 만든 것 같은 반짝이는 기분이에요, 이 친구. 안경을 쓰고 있네요. 안녕, 친구야. 여기 보면 기다리는 도중 점프맵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는 언게 아니야 탈출한 거입니다. BANGSSSOK1이에요. 제 계정 이름. 아직 친구가 0이거든요. 계속 해볼게요. 이미 나머지 남은 한 명 23렙 그 친구도 탈출했어요. 망치맨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 6레벨이었을 것 같아요. 6레벨 맞았어요. 이제 9레벨 들어오고 그 몇 레벨이 나갔지 모르겠네. 하하하. 그러면 제, 그
이 VIP는 VIP 이음표를 가질 수도 있고 배지와 금망치, 금지망치와 보석과 맵투표 두 배와 그게 날벼 올리는 게 15% 더 빠르고요. 크레딧 추가예요. 그 15%가. 그러니까 이거 구매하면 더 좋아지고요. 그리고 구매하면 다시 재참가해야 되는데 저는 못 사요. 안녕 친구야. 반가워. 반가워. 이 과연 제가 다음판에 생존자가 걸릴지 망치맨이 걸릴지 망치 살인마가 망치맨인가 헷갈리는데 망치맨인지 망치 살인마인지 뭔지 여러분은 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 한 40레벨 넘어도 그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. 근데 지금 1레벨이에요. 부계정 BANGSSOK1 시작. 망치맨이 걸렸어요. 친구들 다 편안한 곳으로 보내줄 거예요. 이 바로 이런 것이 안녕 친구야. 너희도 똑같이 될 애들도 있고 어디 한번 친구들 찾아볼까. 나오자마자 틀리는 친구가 있네요. 탄력 2를 누르면 날 달릴 수 있어요.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채워져 있는 이게 꽉 차면 2를 누르면 달릴 수 있어요. 그리고 한번 친구한테 다가와서 누르면 얘 친구가 쓰러져요. 친구를 한번 누르고 그리고 지나가면 이 친구가 밧줄에 묶여서 계속 끌고 가요. 끌고 와줘요. 그런데 이게 한번 더 누르면 애시예요. 친구가 앞에 한 명이 더 있었네요. 이걸 가고 가면서 가다가 실수로 한 번을 클릭해버리면요. 봐봐요. 한 번 클릭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요. 다시 풀려나요. 근데 게이지가 방금 꽉 찼었네요. 오케이. 이 친구도 잡을 거예요. 안녕 친구야. 안녕 친구야. 자, 이 영상에 뭐지? 좀 바뀌지? 여기 아니네. 여기 옆에는 없고 저기 위층이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는 것 같네. 곧 있으면 껴낼 것 같은데. 자, 잡고 하필이면 친구가 나 운 없었다. 역시 망치맨이 재밌어요. 컷 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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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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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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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야 친구야, 날 녹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니? 하하하. 1레벨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게 부계정이란다. 얼리는 클라스. 예! 다 잡았어요! 그새 한 명이 더 들어왔는데 근데 또 한 명이 나갔네요. 일단 1포인트를 획득했어요. 예! 68원이에요. 여러분 한 판만 더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. 그러면 마지막 한 판은 생존자가 걸리니까 친구가 지금 4명이거든요. 제가 2레벨이 됐으니까 아직 살 수 있는 게 없네요. 인벤토리에선 이 기분밖에 없어요. 1500원을 모으면 할로윈과 겨울마다 크리스마스마다 나 여기 상점문 괜찮이 나오거든요. 이거 모아서 산 다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하우따따따 호야따. 똑같은 걸 반복으로 사면 어떻게 하지?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
벌써 2레벨이 되었네요. 다음 판을 해갖고 그 이제 3레벨은 못되지만 그래 다음 판 한 다음 2레벨에서 조금 더 높인 다음 그 다음 다음에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레벨과 더 좋은 망치로 가져올게요. 그럼 한 판 더 하고 그리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불러오는 종 AR 영어를 잘 못했겠네. 생존자가 되어서요. 야수의 눈을 피하세요. 컴퓨터의 해킹이 출구 여세요.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잡힌 생존자를 구출하세요는 무조건 해야죠. 근데 구출해야 될 것은 그냥 막 그냥 컴퓨터 두들고 자기 혼자 탈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거 꽤 좋은 생각이더라고요. 뚝딱뚝딱 조심해야겠어. 저기 냉장고가 있어요. 1인칭을 해서 돌리면 이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. 뚝딱뚝딱 뚝딱뚝딱 저도 지금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. 어? 아직 망치면 안 보이고 어디 보자. 아이고야. 아이고야, 왔네, 왔어. 친구야, 미안해. 야, 두들이야, 두들이야. 뚝딱뚝딱 두두야야. 저는 컴퓨터 고수 BANGSSOK1이라고 합니다. 하하하. 바로 앞에 냉장고가 있네요. 조심해야겠어요. 거기 보면 어디 이거 두드면 두 대가 남아요. 이게 망치맨이네요. 친구야, 같이 두드리자. 안녕, 친구야. 안녕, 친구야. 아, 잡혔어요. 도망가야 해. 아이고, 얘네들 팀인가 보네. 봐봐, 너 팀. 와, 저 망했어요. 살려주세요. 얘들아, 안 살려줄 거니? 얘들아? 쟤네들 왠지 팀인 것 같네요. 아까 그냥 안 봐주고 잡길 잘했어요. 이대로 시간이 빨리 가네요. 얘들아 살려줘. 역시 안 살려줬네. 그러면 그 와중에 컴퓨터 왔어. 차차 열심히 점프를 뛰어볼게요. 차차 여러분 이미 죽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기다려야 하는데 어차피 오늘 영상은 이번 판까지니까 그럼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가져오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